한국도 이제 더위는 다 갔지요. 여기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아들과 한국 슈퍼에 들려서 삼겹살, 두부, 그리고 간식거리 좀 샀습니다. 전철역과 코스코가 있는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입니다. 왼쪽으로 로저스 아레나 실내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이스하키가 주로 열립니다. 농구나 콘서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앞쪽 둥글게 보이는 곳이 유명한 비시 플레이스 스테디움입니다. 지붕이 캐페식이라서 전천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FIFA 월드컵 경기가 열린답니다. 저희 앞유리창 너무 더러운 것은 우리 강아지 맥스 탓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이 지역을 예일타운이라고 합니다. 왼쪽으로는 예전에 화물을 내려놓던 기차 종착역인 라운드하우스가 있습니다. 데이비 스트리트로 들어섰습니다. 옛날에 창고로 쓰였던 붉은 벽돌 건물이 많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아래층은 상가나 식당들이고 위쪽은 아파트로 개조한 곳이 많습니다. 지석이하고 여기 자주 놀러 왔었는데 갑자기 막 쉬하고 싶다 그러는데 화장실 문이 고장 난 거야. 안 열려. 그래갖고 이렇게 초이스가 있어. 거기 화장실이 없거든. 직원용밖에. 근데 우리 저기 손자가 쉬야 좀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얼른 자기네가 이렇게 안내해서 그래서 트위스 그 안에 들어가서 직원 화장실 갔었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